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진료 오신 환자분의 케이스를 들어드리면서 어떤 점을 개선하면 지금보다 고급지고 세련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살해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얼굴이 그냥 보면 예쁜 편이라고 하는데 실물이랑 사진이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진만 찍으면 다른 사람이 돼요. 못생겨 보여요. 사진빨이 진짜 더럽게 안 받아서 좀 개선하고 싶은데 오래전에 앞광대 지방이식한 게 지금 얼굴이 이상해졌나 싶어요. 쭈쭈. 턱끝에서 지방을 그때 넣었어서 웃으면 양쪽 광대랑 턱끝살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친구들이 김구라턱이라고 가끔 놀리기도 하더라고요. 나도 남들처럼 즐거운 날 즐겁게 웃으면서 사진을 막 찍어도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얼굴이었으면 좋겠네요. 어떤 수술을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될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살해자라의 얼굴은 얼굴 상, 중, 하 중에서도 중간 3분의 1이 가장 넓은 얼굴인데요. 이런 얼굴형의 경우 거울로 보게 되면 정면 얼굴은 넓적하게 나오지만 남들이 보는 각도인 비스듬한 각도에서는 양쪽 광대뼈 사이가 이렇게 거리가 축소되어 보이면서 더 예쁜 비율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해자분이 남들은 이쁘다고 하는데 본인은 못생겨 보인다고 느끼신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얼굴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콧볼 가로폭이 넓다고 하여 콧볼 축소를 하게 되면 가뜩이나 광대가 넓은데 콧볼 축소로 코 여백이 늘어나게 되면 얼굴 여백이 더 커지는 비율이 되므로 콧볼 축소 수술을 하면 절대 안 되겠고요. 또한 이 여성분의 경우 얼굴 입체감을 주기 위해 앞볼 부분을 볼록하게 하는 앞광대 지방이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분의 경우 기본적으로 광대뼈가 발달하신 분이므로 앞광대 지방이식하면 골질과 육질이 둘다 증가하여 득보다 실이 많겠고요. 턱끝 지방이식도 같이 하심으로써 웃을 때 김구라턱처럼 보였다고 하시는데 이는 양쪽 관골의 산봉우리 그리고 아래쪽에 턱끝 이골의 산봉우리가 높아지는 바람에 그 사이에 계곡이 더 깊어져서 팔자 꺼짐, 승장 꺼짐, 입주위 함몰이 생김으로써 턱이 더 나와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 여성분의 얼굴에서 꺼진 부분, 즉, 계곡에 해당하는 이 노란선 부분이 융기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턱이 들어가 보이게 되고 양쪽 광대뼈도 들어가 보이게 되는 장두형 관상 성형이 가능한데 이렇게 단두형 얼굴을 장두형으로 바꾸는 원리는 귀 구멍에서부터 양쪽 광대까지의 거리보다 귀 구멍에서부터 코옆 팔자 꺼짐까지의 거리를 더 길게 해주면 귀족과 코끝이 광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됨으로써 광대의 기운을 통제하여 연예인이 광대뼈가 부각이 안 되는 이유와 같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수술이 바로 코옆 꺼짐, 코끝 동시 융기 패키지 성형이 되겠습니다. 장두형 얼굴을 만드는 성형이 광대도 들어가 보이고 하관도 작아 보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분의 경우 눈꺼풀 피부가 두껍긴 하지만 쌍꺼풀 수술로 눈, 코, 입의 균형을 이룬 좋은 효과를 본 얼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비록 그이 쌍수 라인이 끝까지 뻗지 못하고 이 빠끔한 라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붓기가 덜 빠져 약간 어색한 눈매라고 할지라도 코가 크면 코옆 여백이 감소하듯이 눈이 커지면 눈가 여백이 감소하여 얼굴 축소의 효과를 발휘하여 가장 효과적인 수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얼굴의 어느 부분을 수술하면 효과적일지 문의하신 분의 얼굴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간혹 40대 이상의 중년에서 주름에 대한 걱정은 많으신데 그 무쌍의 작은 눈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신데 오늘의 경우도 얼굴에 입체감을 주는 수술도 물론 세련된 얼굴을 만드는 데 중요하겠지만
가장 가성비 있는 수술은 역시 쌍꺼풀 수술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